안녕하세요. 저는 EMI 클랜의 영원한 공대장 꿈나물 부관 판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초보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이니 숙련자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레이드와 초보 포지션은 아이언홀스, 철마, 윌리엄스입니다. 3렙 윌리엄스 미션의 목표는 불, 압력, 전기 등의 기믹 수행을 통해 용광로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발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미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빌드는 상태 이상 저항 탱커, 힐러, 화기 딜러입니다. 이 중에서 초보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빌드는 화기 딜러 빌드입니다. 이번 미션은 주로 병사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때문에 미끼, 터렛 등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스킬들과 소생 하이브를 필수로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화기 딜러의 역할은 힐러 탱커 포지션이 용광로 압력을 낮추기 위해 용광로의 진단 실행을 수행하는 동안 일반 병사, 장갑병, 저격병, 윌리엄스의 방해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맵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용광로 구조는 1층, 1.5층, 2층, 3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층과 2층은 주로 탱커와 힐러가 기믹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1.5층은 딜러들이 주로 방어하는 공간입니다. 1층은 불, 압력, 전기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딜러들은 1층에 1명, 1.5층에 1명, 각각 2명씩 나뉘어서 자리를 잡습니다. 윌리엄스 미션은 시스템 초기화, 경첩 파괴, 포네틱, 윌리엄스 제거, 긴급 정지, 다음 지역 이동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딜러들은 모든 방향에서 나오는 병사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병사 제거의 우선순위는 스나이퍼, 탱커, 일반 병사 순입니다.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공대장의 지시가 없을 때는 절대 윌리엄스를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탱커가 윌리엄스의 시선을 끌고 있을 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병사를 제외한 스나이퍼, 탱커, 윌리엄스를 발견하셨을 때는 발견 위치와 상태 등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압력전기 돼지요. 압력전기 돼지. 압전하의 돼지. 첫 번째, 시스템 초기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불, 압력, 전기 지역의 진단 실행을 통해 용광로의 압력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탱커가 3층에서 시작 위치를 말해주고 진단 실행 후 1층 모니터 담당 딜러가 시스템 초기화를 누르면 미션이 시작됩니다. 갈게요. 전기 시작. 네. 초기화. 탱커와 힐러가 불, 압력, 전기 기믹 중 하나를 수행하면 해당 기믹을 수행한 지역 1층에 있는 모니터에 시스템 초기화 버튼이 생기는데 1층 딜러는 버튼이 활성화되는 즉시 눌러야 하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지역에 윌리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팁은 스킬 중 하나를 미끼로 준비하셨다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끼를 먼저 깔면 윌리엄스의 시선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불 기믹의 경우 다른 행동 없이 바로 초기화 버튼이 생성되니 즉시 눌러야 합니다. 실패 시 맵 곳곳에 숨겨진 빨간 밸브를 돌려서 차단해야 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기믹의 경우에는 맵 전반에 걸쳐 스파크가 튀는 배전반 총 3개를 찾아서 차단시켜야 하며 모든 배전반을 차단시키면 전기 지역 모니터에 초기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스파크를 힐러가 전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 딜러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스파크를 발견하면 다른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제 옆에 하나 있어요. 하나 들고세요. 압력 기믹의 경우 2층에서 힐러가 3개의 밸브를 돌리면 압력 지역의 초기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시스템 초기화 후 해당 지역 담당 딜러들은 윌리엄스를 사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윌리엄스가 충분히 데미지를 입었다면 다시 안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EMI에서는 이 상황을 퇴근했다고 표현합니다. 윌리엄스가 돌아가게 되면 윌리엄스 퇴근했어요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불, 압력, 전기 지역의 총 3번의 진단 실행이 끝나면 두 번째 경첩 돌리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경첩 파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용광로 안에 가득 차 있는 용암을 배출시켜 압력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탱커와 힐러는 1층 용암 배출구를 열기 위해 중앙기둥 2층에서 경첩을 돌려 잠금 장치를 풀 것입니다. 용암 배출구는 총 3개가 있으며 위치는 용광로를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1층 각 방어 지역 왼쪽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첩을 돌리는 동안 딜러들은 담당 구역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에 위치해 있는 배출구로 이동합니다. 모든 경첩이 정확한 위치에 맞게 돌려지면 모든 잠금 장치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딜러들이 잠금 장치의 불을 전부 파괴하면 가운데 배출구가 열리고 가운데 굳어있던 용암을 사격해 용암을 배출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첫 번째, 용암이 파괴되고 나면 정면 쪽으로 폭발하여 배출되기 때문에 사선으로 위치해서 사격해야 합니다.
정면에서 배출되는 용암을 맞게 되면 직사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경첩 파괴 단계에서는 윌리엄스가 경화 포마를 던져 여러분들의 발을 묶을 것입니다. 이때 벗어나는 방법은 아래를 바라보고 지향 사격으로 쏘시면 됩니다. 조준하신 상태로는 자신의 발바닥 쪽을 사격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배출구의 파괴 순서는 반드시 정문 쪽이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문 배출구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본인 지역의 잠금 장치를 파괴하시면 안 됩니다. 정문의 배출구를 먼저 깨는 이유는 탱커가 불 지역문에서 윌리엄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문이 아닌 다른 곳을 깨면 윌리엄스의 리젠 위치가 달라져 탱커의 윌리엄스 마킹이 어렵게 됩니다. 용암을 파괴하고 나면 다시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 병사들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포네틱 단계. 포네틱 단계의 목표는 A에서 P까지의 밸브를 조작해 압력 상승을 막는 것입니다. 힐러와 탱커가 각각 나눠져서 3층에서는 조작해야 할 밸브를 알려주고 1.5층에서는 3층에서 말해준 밸브를 조작합니다. 에코다운 폭스트롯 골프업. 해당 기믹이 시작되면 딜러들은 맵에 두 개로 배치된 쇠사슬을 통해 중앙기둥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믹이 진행되는 동안 윌리엄스는 불, 압력, 전기 지역 2층에서 각각 한 번씩 총 3번 등장해 기관총을 사용해서 기믹 수행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때 딜러들은 윌리엄스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관총 아래에 있는 빨간색 탐박스를 파괴해야 합니다. 탐박스가 파괴되면 윌리엄스는 다시 퇴근하게 되고 잠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3번 진행되는 동안 현재 윌리엄스가 몇 번 퇴근했는지 팀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퇴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 번째 퇴근이 끝나면 윌리엄스가 2층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포네틱 단계가 끝나기 전에 세 번째 퇴근이 발생하게 되면 탱커가 윌리엄스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포네틱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세 번째 퇴근을 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윌리엄스 제거. 세 번째 기관총까지 파괴했다면 이제 윌리엄스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탱커 포지션이 1층으로 내려가 윌리엄스를 상대하는 동안 2층에 있는 딜러들은 탱커가 죽지 않도록 탱커 주변에 있는 병사들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윌리엄스를 집중사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윌리엄스는 뒷목 쪽에 있는 장치로 스스로 치유하기 때문에 목을 조준하셔서 사격하셔야 합니다. 이때 팁은 딜러 중 한 분이 2층에서 나오는 스나이퍼를 전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나이퍼를 빨리 잡지 못하면 스나이퍼의 저격 일격에 여러 명이 쓰러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스나이퍼는 리전 즉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 정지. 윌리엄스를 제거하고 나면 탱커가 드랍된 열쇠를 들고 마지막으로 용광로 긴급 정지를 수행하러 3층으로 올라갑니다. 딜러들은 본인이 담당했던 지역 1층 모니터 앞으로 돌아갑니다. 탱커가 3층에서 열쇠를 꽂으면 딜러들은 모니터에 활성화된 시스템 초기화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불, 압력, 전기 세 군데에서 시스템 초기화가 끝나면 용광로가 완전히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병사를 정리하면 세 번째 네임드는 끝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음 지역 이동. 열쇠 기믹. 나머지 병사를 제거하고 전기 지역의 열린 문을 통해 나갑니다. 마지막 셔터문 앞에서 모든 멤버가 대기하고 포지션을 나눕니다. 오른쪽 라인에서 전기 차단기를 담당할 탱커 2명, 왼쪽 라인에서 돌파와 2층 문 파괴를 담당할 러너 6명. 오른쪽 라인을 진행할 2명은 속박 함정 저항이 90%가 넘는 빌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은 대부분 갖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모든 포지션을 나눴다면 셔터문을 열고 나갑니다. 왼쪽 러너 6명은 왼쪽 라인에 있는 포말 병사들을 피해 전기가 흐르는 통로 앞까지 달립니다. 전기가 흐르는 통로 앞에서 멈춰서 건너편 2층 문을 사격해 파괴합니다. 이때 스콜피오 샷건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 라인에서 탱커 2명이 차단기를 동시에 내리면 딜러들이 서 있는 통로의 전기가 차단됩니다. 전기가 차단이 되면 방금 파괴한 2층 문으로 들어가 레버를 당깁니다. 이때 전기를 차단하기 전까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레버를 당기게 되면 컷신이 나오고 컷신이 끝나면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서 계단 바로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열쇠를 습득합니다. 열쇠를 습득하고 다시 2층 문으로 들어가 지하로 내려가서 셔터문 앞까지 갔다면 네 번째 마지막 네임드 보스 모로조바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